물구나무 서고 있는 트라이벌.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예요. 물범 세 친구가 송도에 살고 있는 루미 집에 놀러 왔어요. 얘들아, 오늘 트라이벌 공연장에서 향토 이야기 공연이 있다는데 가볼래? 그래, 그래. 나는 이야기라면 뭐든지 좋아. 루미의 이야기를 듣던 꼬미는 신이 나서 펄쩍펄쩍 뛰었어요. 다리가 기다랗고 날개가 멋지게 생긴 루미는 앞장을 섰어요. 루미 집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트라이벌이 있거든요. 얘들아, 여기가 트라이벌 공연장이야. 루미는 물범 세 친구에게 안내했어요. 그때였어요. 아, 모두 엎드려! 건물이 넘어지려고 해! 겁에 질린 범이가 바닥에 쫙 엎드렸어요. 왜 그래, 범이야? 커다란 조개 껍데기 모양이 거꾸로 있잖아. 저기 봐! 벽이 옆으로 휘어졌어. 범이의 이야기를 듣던 루미가 범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범이야, 놀랐지? 나도 처음에는 건물이 넘어질까봐 무서워했어. 걱정하지 마. 아주 튼튼하게 지었으니까. 범이의 모습을 보고 웃고 있던 에인이가 말했어요. 얘들아, 트라이볼은 그릇처럼 생긴 모양이 세 개나 있어. 맞아. 세 개의 그릇은 다 뜻이 있어. 그릇 하나는 하늘, 다른 그릇 하나는 바다, 나머지 하나는 땅을 의미해서 지은 거야. 우와! 이곳은 여기저기 신기하고 재밌는 곳이 진짜 많다. 물범 세 친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신기한데 두리번거렸어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공연 시간이 다 되었어요. 얘들아, 공연 시작하겠어. 빨리 가자. 에인이는 친구들과 함께 공연장으로 들어갔어요. 해가 지고 주위가 어둑어둑해졌어요. 이야, 정말 재밌었어. 나 또 보고 싶다. 공연을 보고 나온 루미와 물범 세 친구는 향토 이야기 공연을 보았던 이야기를 나누며 밖으로 나왔어요. 우와! 얘들아, 여기 봐봐! 물에 별이 떨어진 것 같아! 물에 비친 트라이볼 불빛을 보며 에인이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불빛이 물에 비치니까 진짜 예쁘다. 저기 봐! 건물이 물 속에 들어있어! 얘들아, 신기한 것이 많지? 나도 여기서 살고 싶다. 그래, 자주 와. 트라이볼은 우리들이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문화 놀이터니까. 루미와 물범 세 친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트라이볼에서 신나게 놀았답니다. 물구나무 서고 있는 트라이볼.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범이는 겁이 정말 많은 친구 같죠? 자, 우리 물구나무 서고 있는 트라이볼 이 이야기에 말놀이와 손놀이를 배워볼게요. 트라이볼 볼이 세 개야. 하늘, 바다, 땅이 모였어요. 트라이볼 문화 놀이터. 우리 모두 다 함께 즐겨봐요. 트라이볼 볼이 세 개야. 하늘, 바다, 땅이 모였어요. 트라이볼 문화 놀이터. 우리 모두 다 함께 즐겨봐요. 물구나무 서고 있는 트라이볼 이 말놀이는
동그란 눈 누구일까요? 라는 노래에 맞춰서도 불러보세요.